간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추. 후추. 설탕. 설탕. 예. 네. 설탕. 네. 그 다음에 치킨 파우더. 치킨 파우더. 예. 치킨 파우더는 여러분 마트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이거 다 옵니다. 예. 치킨 파우더나 치킨 스톡은 요리할 때 기본이니까 좀. 그 다음에 이제 참기름. 참기름. 예. 네. 이걸 이제 한번 끓여주면은. 아, 끓여주나요? 예. 어, 여기 불, 상대에서, 예. 여기서 할까요? 예. 아, 이게 기본이 되는 소스군요, 예. 깐풍기. 아, 이 소스는 뭐 다른 요리에 다 이용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새우나. 네. 장어, 네. 뭐 소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아~ 다 됩니다. 아~ 소고기에는 깐풍 우, 깐풍 새우, 깐풍 새우, 예, 하고, 소고기 같은 아 소고기는 깐풍 우유, 깐풍 우유, 우유. 예. 아~ 하고 이제 새우라면 깐풍 새우, 깐풍 새우, 예. 돼지고기는 깐풍 우유. 예. 아~ 예. 이렇게 끓여 주신다면, 네. 아, 한번 끓여준다. 예. 설탕이 완전히 녹게. 넣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볶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볶을 겁니다. 네. 기름 물 좀 뿌리고요. 여기 고추기름인데 고추기름을 네, 안 넣어요? 네, 고추기름 맨 마지막에. 아. 처음에는. 예. 네. 맨 처음에 이제 꼭 그 마른 고추를 네. 좀 약간 익혀줘야 돼요. 그래야지 매운 맛이 아~ 쫙 올라오거든요. 저기 동남아 고추죠. 네. 네. 사천고추라고도 하나요? 예, 사천고추 조그만 거.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합니다. 다 마트에서 네. 마늘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그 다음에 이게 뭔가요? 청양 아니 저거 피마. 풋고추요. 아, 피마인가요? 예. 아. 청피마, 홍피마. 청양, 홍피마. 그 다음에 대파 다진 대파 거. 예. 중요하죠. 요거, 요것들이 어떻게 보면 깐풍기하고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좀 맛을 내는 네. 겁니다. 그죠? 네. 그냥 고루고루 이제 볶아주시다가요. 네. 이제 닭고기 넣을 때. 네. 청주를 넣어주십니다. 왜냐면 이 야채를. 네. 이제 바로 향을 올라오게. 아. 네. 청주 온 다음에 바로 닭고기를 집어넣고. 네. 그리고. 넣고 이제 소스를 네. 아까 끓여놓은 소스를 예. 아 보입니다. 예. 네. 이게 젖어주면서 이렇게 뿌려줘야지 네. 골고루 한 번에 뿌려주면은 네. 이 한 곳으로만 가거든요. 골고루 이제 해주다가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고추기름을 고추기름을 예. 네. 네. 여기 스냅입니다. 스냅. 네. 우리나라에 네. 그 닭강정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은 맥락의 요리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자. 자. 안승엽 씨가 준비됐습니다. 아. 깐풍기 뭐 어렵지 않게 금방 만들었습니다. 네. 스님, 혹시 배고프신가요? 네. 아주 스님이 요리하시면 네. 계속 꼬록꼬록 소리가 내셔가지고. 내 배에서 나는 소리인가 그러는데 역시 이게 요리하시는 분들이 더 배를 골아요. 현장에서 정말 식사 못하시고 막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쁘다 보면 이제 식사 거르고 네. 요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깐풍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이 깐풍기 정말 아, 향부터 달라요. 네. 금세 만들어 왔던 손쉬운 깐풍기 만드는 법이었고요. 쌀국수 볶음 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국수 볶음. 일단, 쌀국수. 재료는? 예. 모두. 쌀국수는 불려놔야 되지 않나요? 예, 불려놔야 되죠. 예. 맵, 어느 정도나 불려놔야 한 시간 정도 네. 불리면 됩니다. 한 시간 이상 불리는 예. 걸 저희가 예. 준비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야채들도 사실. 예, 다 썰어놨습니다. 썰어놨습니다. 예. 이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위죠, 이게? 이게
채끗살입니다. 채끗살. 네. 하고 소고기도 쓸어놨는데 양념은 똑같습니다. 네. 소금 간 넣고 이제 네. 해주시다가 전분 좀만 넣어주시면은 네. 요게 그러니까 예. 기본적인 밑간이죠. 예, 밑간 해갖고 해가지고 아, 몇 분 정도 지내야 이게 이것도 똑같이 다른 고기하고 30분 정도 숙성을 해놓고 숙성을 시켜놔야지. 예, 그래야지 이제 맛있습니다. 아, 예. 소금 간 그다음에 감자 전분으로 예. 밑간을 해놔야 예. 이렇게 30분 지난 다음 예. 네. 그리고 각종 먼저... 야채들 손질해놨고요. 예. 네. 이러면 그거는 끝난 건가요? 그렇죠. 네. 기본 재료들은 간단합니다. 아 재료는. 그렇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한번 저희가 예. 양념하고 이 고기도 먼저 네. 볶아내야 되거든요. 고기부터 예. 네. 자 고기부터 볶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달구고요. 네. 이것도 그때 며칠 전에 한 잡채밥하고 똑같습니다. 네. 고기를 먼저 볶아놓고 빼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 이제 고기를 또 집어넣고 고기를 미리 볶아놓는 이유는 이 먼저 이거 익히려고 그런 거예요. 예, 아. 먼저 익히려고 그러는 거죠. 자, 양념했던, 한 30분 정도 숙성했던 소금하고 감자 전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일 코팅을 해놨던 소고기를 미리 먼저. 예. 한 80%? 예. 80%. 쌀국수 볶음 하면 이제 베트남 요리 생각나는데 이미 상통한다고 봐도 될까요? 예, 예 그렇죠. 아, 후추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 아, 근데 오늘 중국식으로. 네, 중국에는 화천식, 광동식, 북경식 너무 많아요. 예. 네, 특징이 다 있죠. 그렇죠. 네. 뭐, 화천식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매운맛 맛이고, 네, 네. 하고, 광동식은 우리가 지금 우리 호텔에서 파는 게 광동식입니다. 해산물 아, 위주의 해산물 예, 위주의 담백한 맛. 담백한 예. 맛, 아. 예. 네, 이제 익혀졌으면. 아, 자, 저 드릴게요. 네. 미리 예. 소고기를 이렇게. 익혀놓고요. 네. 80% 정도 익혀놓고. 익혀놓고, 그 다음에 네. 바로 이 후라이팬에다가 네. 볶으겠습니다. 네. 상수채. 예. 대파. 대파. 생강. 생강. 마늘. 마늘. 그 다음에 이제. 청주. 청주. 네. 예. 그 다음에 간장. 간장. 예, 됐습니다. 네. 이제, 양파. 양파, 제일 먼저 예. 양파부터 숨을 죽이라고 하셨죠. 요, 이게, 요리하는 방식은,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양파 먼저 볶다가 네, 네. 예. 자, 지금 이렇게. 4일째인데요. 4일째 내내, 기본적인 향신채부터, 먼저, 물론 고기부터 먼저 익혀놓고, 예. 따로, 그 다음에 향신채, 양파, 그리고 나머지 예. 야채들 좀 해가지고. 이렇게 볶다가요. 네. 이제, 수추나물 넣고, 숙주 넣고요. 예. 으흠. 제가 더 먹을게요. 숙주 나물 넣고.